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4월 원내대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여러분들 뵙는 것이 1년 4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날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당의 어려움을 조기에 수습하고 새 지도체제를 조속히 만들어 달라는 책임을 부여받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입니다.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전부 같은 심정일 겁니다. 고물가, 또 확산되는 코로나, 그 다음에 수해로 인한 피해, 또 우리 당의 이 불화와 갈등, 많은 것들이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빨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권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고 앞에 남은 총선과 대선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갈등과 분열을 확대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비판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는 우리가 야당하면서 절박했던 심정으로 정권을 찾아야겠다고 노력하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나 되는 일에 뜻을 합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무장하면 국민들은 다시 우리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분열된 조직은 필패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법원에 재판하면서도 조직 내에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다가 두 사람 다 불행하게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고 우리 당의 이 갈등과 분열이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까 봐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나무가 넘어지면 그 나무에 깃든 새집은 박살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절박한 마음으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기분으로 당을 조속히 재건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공식적인 당의 일정이 없는 한은 늘 제 방에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 있으면 연락하고 오시면 다시라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당이 민주적으로 소통하여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